응? 하루 못 봤다고 엄마 뒤를 졸졸 따르는 아이들. 엄마 힘들어. 힘들 때다가 심리하지. 그러니까 그렇지. 10살, 11살. 엄마가 세상의 전부인 나이. 엄마, 오빠 응? 마마 보이고 난 마마 거리야? 응. 난 마마 보이고 난 마마. 그럼 빠돌 보이도 있어? 아빠는 무슨 보이야? 아빠는 옹미 보이. 옹미 보이? 응. 아니. 옹미 좋아하니까 옹미 보이. 너를 씻자. 네, 친. 어, 빨리 씻어, 지원아. 네. 아, 그럼 엄마는 미강이네. 볼륨 틀고. 오늘따라 말도 잘 듣는다. 처음 암 진단을 받을 때 막내는 고작 5살이었다. 엄마가 아픈 동안에도 잘 자라준 아이들. 보고만 있어도 좋고 한 대 지금 한 대 치고 싶다고? 지금은 걱정되지. 걱정돼 지금은. 보고만 있으면 좋긴 한데 좋은 게 다가 아니니까 지금 걱정 좀 되지 여진아. 응. 안 그러면 내가 안 아프면은 좋지요. 뭐 꼭 나아야지. 빨랑빨랑 좀 나오실 거니까. 애들도 저렇게 뭐 모른다는 그게 더 그렇지. 근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오빠. 빨리 컸으면 좋겠어요. 제 둘만. 이거 큰애하고 둘째는. 아 다이어트가? 아니 욕심 같지 많이. 여진이 중학교 갈 때까지만. 중학교? 그때까지만 또 엄마가. 성인 낼 때까지. 응, 약속했지. 약속. 자, 약속. 스무 살 때까지 10년. 10년 버텨보지, 엄마가. 5년도 버텼는데 10년 못 버티겠냐, 이. 응. 자, 몇 년, 10년. 10년 이제 버텨야지, 이제. 20년, 30년, 40년, 100년.